창세기 17장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4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 에서 난 자든지 너희 손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세우는 자와 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부터 14절을 읽었지만 그 앞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름을 새로 받습니다. 4절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 그러시면서 그 5절에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바로 아브라는 것은 아버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냐면 그 히브리 말에서는 끝에 그 함이 갖고 있는 것은 복수를 명칭합니다. 그래서 열국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이제는 언약을 맺겠다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맺을 때 그 다음에 그 언약이 어떻게 맺어지는가를 말씀한 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할례를 통해서 맺어지는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드디어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또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시작을 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무엇을 세우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바로 그 목적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는 네가 아브라함이라 하라. 다시 말하면 열국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의 뜻은 구약에서는 여호와,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갖고 오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구원자다. 여호와라는 얘기는 구원의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라는 이름은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은 두 번째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변치 아니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변치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는 그 말씀을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데 그 부르신 그 뜻이 뭐냐? 변치 아니하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뭐냐면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회복시키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창득케 하라 번성케 하라 충만케 하라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하시면서 그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게 하셨는데 그 형상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무너져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 그러므로 더럽혀지는 에덴 동산, 하늘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그것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럼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서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셨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예루살렘, 집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교회가 뭐로 나냐면 이스라엘 집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집으로 나오고 이스라엘 집에서 태어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집을 지으실 때 우리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집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처럼 첫째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집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퉁이 돌에 세워졌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 없이는 절대 집이 세워지지 않죠. 근데 그 집을 세워질 때 모퉁이 돌이 세웠던 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시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 집이 세워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세워질 때 그 피가 없이는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각 지체가 연합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져서 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모두가 성령 안에 들어가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성령님이 어디 오시냐? 피가 있는 자 속에 오십니다.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 속에 오십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지체가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룰 때 우리 각 심령 속에 피가 없으면 한 몸이 될 수도 없고 성령 안에 거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심령 속에 피가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 피가 있습니까? 아멘? 피가 있으세요? 자, 오늘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 덧붙임을 받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를 거하려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그 짓는 집을 짓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나들의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할례가 뭐예요? 피로 흘리는 거죠. 뭘로 집을 짓는다 했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늘 성소가 지어진다 했어요. 근데 금도 은도 보석도 피가 없이는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금은 정금과 같은 믿음을 상징하고 은은 일곱 번 단련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서 단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진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지어지고 그 다음에 보석은 그 안에 예수 생명과 피가 있어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심령이 되어졌을 때 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되는 사람도 은이 되어지는 사람도 보석이 되어지는 사람도 모두가 그 심령 속에 피가 있는 자, 십자가가 세워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세워지려니까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반드시 집을 짓는 자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는 구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할례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라 그랬어요? 언약의 표징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언약의 표징이 무엇이에요? 마지막 절에 우리 10절 읽을 때 그 언약의 표징이 어떤 표징이냐 하면은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언약의 표징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난 하나님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표징인 할례는 바로 피의 언약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그 언약의 표징인데 그 할례는 이 피를 흘려야지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피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피의 언약은 바로 피에 생명이 있는데 이 할례를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언약을 주시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백성과 하나님이 되어지는 표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심령 속에 십자가가 있어진다면 하나님의 그 표징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바로 피의 언약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안에 반드시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이 피를 가진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니까 13절을 보면 집에서 난 자나 돈으로 산 자들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요. 집에서 난 자라는 얘기는 한 가족이 된 자. 여기서 집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집을 말하죠. 그 한 가족이 되어진 자라는 얘기는 한 아버지를 가진 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다 한 아버지를 갖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가요? 어떻게 되어져서? 내가 바로 그 피로 나은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죠?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 피로 나아진 자가 되어져야지만 내가 그 집에서 난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돈으로 산 자라고 했어요. 돈으로 산 자는 종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가보면은 뭐라냐. 2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값으로 산 자입니다. 값으로 샀다라는 얘기는 나는 종으로 그리스도 안에 값으로 산 그 피값으로 산 자가 되어져서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쓰임받아 자가 되어져야 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일지라도 다 집에서 난 자든지 그 다음에 돈으로 산다든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럼 이 8일이 무슨 뜻을 갖고 있냐? 8은 무슨 뜻인가? 이 8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8일이 되어졌을 때 그 표징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8일 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라고 골로새 2장 11절을 말씀하거든요. 그럼 육적인 몸을 벗는다는 얘기는 언제 우리가 육적인 모습을 벗어요? 한나라 갈 때.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는 완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갈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육체가 갖고 있어서 아직 8일이 안 됐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8일의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는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피값을 주고 산 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어서 육적 몸을 완전히 벗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례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적 몸을 벗어야 돼요. 골로새서 우리 2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우리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인데 그러면 아 할례하러 갈 때 육적 몸을 벗는 것 그것이냐? 아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의 것을 벗어버리는 것. 우리 잘 아시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육체의 옛성, 옛 구습을 따라가는 사람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육적인 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육적인 것을 어떻게 벗어버렸어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의를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졌을 때, 그 로마서 6장 5절로부터 7절, 그러면 이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면 더 이상 우리를 죄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끊쳐진 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내 심령의 십자가가 들려지고 나의 육적인 것은 다 벗어버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져야지만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집을 세우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몸을 세우는 자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세우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예루살렘 중건 하지만 예루살렘 중건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연합이 되어지면 내 몸이 무너졌던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너졌던 주님의 그 마음이 그 사랑의 터전이 다 무너졌던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회복의 역사, 소성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내가 온전히 세워지면 내 안에 피가 있고 그 피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피가 있는 자니까 내가 없으니까 내게서 누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나타나는 예수님이 나타나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니까 옆에 있는 형제 다음에도 또 그 사람도 그 심령 속에서 십자가만 세워지고 나타나니까 우리 둘이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중건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내 심령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터서 우리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날마다 죽노라. 우리 심령 속에서 정말 주님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허는 자는 어떤 자요?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이스라엘 집에서 끊쳐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는 자는 누구겠어요? 할례 받지 않은 자. 민수기 11장 4절을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나올 때 잡족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많았어요. 근데 이 잡족들이 뭐를 말하냐면은 탐욕을 품고 불평불만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라냐? 이스라엘 자손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양들 속에 염소가 있어요. 그 잡족들이 탐욕을 벗어버리지 않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육의 생각으로 탐욕을 따라서 헌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분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 우리가 고기도 못 먹고 부추도 못 먹고 이제 여기서 광에서 죽나 보다 애굽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 이제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 왜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보고 그 약속한 땅을 가보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나 크고 우리가 보니까 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떼더라 라고 말한 열 족장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 탁 들리죠. 우리의 약속은 주님이 분명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표징이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유업을 얻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유업을 얻을 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을. 여러분 안에 만약에 십자가에 피가 없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헛된 것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죽기까지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집을 짓게 해서 회복시키셨는데
내가 얼마나 그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시고 십자가에 날마다 죽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날마다 나의 죄의 몸을 벗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치며 복종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얼만큼 내가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그 피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생명만이 나타나게 해서 오늘도 몸부림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이냐 아니면 허는 자이냐 내가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이면은 내 생각으로 불평불만하는 건 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하신 음성을 듣는 자라면 우리가 모였을 때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것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 내 마음 말해보세요. 그건 십자가가 없는, 피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 언약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불평불명하는 무리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불만한 것처럼 할례 받지 못한 자, 정욕대로 사는 자, 육신의 사람으로 그 불평불만하는 것을 따라서 교회를 헐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자에 나도 동참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스라엘에게서 끊쳐진다 했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입으로만 예루살렘 중건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칠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내가 쳐서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자 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자 생명을 나누는 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몸을 세우는 자이냐 아니면 허는 자이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나는 할례 받은 자가 아니니까 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집도 아니고 하나의 백성도 아닙니다. 그 언약의 피가 오늘도 나에게서 표증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심령 천국을 이룰 것이며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얻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